예, 안녕하십니까. 예,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조직위원회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 양주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입니다. 2021년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언론 브리핑에 앞서 참석해주신 자문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수원시갑 국회의원 김승원 자문위원님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성시 국회의원인 이규민 자문위원이십니다. 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신 용혜인 자문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인해 그의 박람회 조직위원님들은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고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세 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기본소득 대동세상의 문을 열다라는 기본소득의 꿈을 2020년 기본소득 세계화와 대중화라는 기본소득의 목표를 이야기했습니다. 올해 2021년은 내삶 속의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제 기본소득을 그저 먼 미래의 과제로 남겨둘 수 없는 현실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전환기에 덮친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일상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명의 편리함과 함께 양극화와 고용 불안이 엄습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플랫폼 기업의 발전과 비대면 산업이 확산되면서 일자리는 줄어들고 지역 경제는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지방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즉 경제 방역으로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을 시행한 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본소득이 양극화 완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이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핀란드뿐만 아니라 미국, 브라질, 스페인, 스코틀랜드, 독일 등 세계 각국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크 저커버거, 일론 머스크 등 세계적인 CEO들도, 앤드류 양, 앤디 킴과 같은 정치인들도, 교황, UNDP 아킴 총재도,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나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기도와 우리 조직위원회는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소득을 공론화하고 본격적인 실시를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내 삶과 기본소득을 논의하는 정책 축제인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을 감안하면서도 더 폭넓게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대면과 비대면 행사를 병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김승원 자문위원님께서 기본소득과 경제적 기본권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국회의원 김승원입니다. 저는 기본소득과 경제적 기본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가지 도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19이고, 다른 하나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로 인한 일자리와 소득 감소, 그리고 양극화 심화는 모두를 불안과 고통에 빠뜨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빼앗고 있습니다. 인간다운 생활까지 위협받는 국민이 갈수록 늘어날 것입니다. 설사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일자리와 소득 감소, 그리고 양극화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헌법과 국제 규약에도 명시된 주권자의 권리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정치적, 사회적 기본권을 확대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과거의 틀에 갇혀서는, 과거의 방식을 답습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대책에 그쳐서도 안 됩니다. 새로운 방안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일군 공동의 부를 나눠서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받침돌이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과 경제적 기본권에 대한 공론의 장인 2021년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성시 이규민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농민 기본소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이 사라진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든 식량을 외국에서 수입해서 먹는다면 어떨까요? 혹시 기술이 발달하면 식량 문제는 해결이 될까요? 또 인간은 먹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다시 회복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폐해가 현재 인류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식량 안보와 식량의 무기화라는 말을 생각하면 식량은 자급자재를 갖추는 것이 기본이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은 다른 산업의 수출을 위해 오랫동안 희생해 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으로 농업은 더욱 어려움에 처해져 농촌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업과 농업인이 질식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자원을 위해서 식량 안보와 식량 주권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농촌과 농업은 우리 모두의 공공자산이자 기본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꼭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것이 있다면 이것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지키기 위한 경제적 기본권이라면 농민 기본소득은 우리 모두를 위한 환경과 식량을 지키기 위한 기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지역이 농민 기본소득, 농민수당, 농가수당,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다양한 형태와 방식의 여러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내 삶의 기본소득, 그 이유를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세부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2030 세대의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분투하고 계시는 우리 기본소득당의 원내대표이신 용혜인 의원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조직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혜인입니다. 우리 조직위원회와 경기도가 함께 준비해온 박람회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 박람회가 열립니다.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박람회를 통해서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기본소득에 대해 알게 되고 또 함께 꿈꾸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박람회는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50만 명이 관람을 했고 행사 기간 동안 인터넷 포털 행사 축제 행사 분야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아젠다로 부각되고 있고 경기도의 지역화폐에 기반을 둔 기본소득 정책은 세계적인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 니혼 게이자이, 대만 ET 투데이, 미국 포린 폴리시, 미국 더 디플로맷, 그리고 블룸버그, 월스트리트 저널 다큐 등 세계 각국 언론이 조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하고 있는 새로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고 경기도의 도전은 그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은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소득의 급격한 감소 그리고 양극화는 모두의 삶의 위기이자 공동체의 위기입니다. 기술 발전으로 공급 역량은 무한대로 커지고 있지만 소비와 총수요가 줄어들어서 구조적인 경기 침체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도 그리고 경제도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회는 살리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은 언제쯤 내 삶 속에서 현실이 될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사람을 사람답게를 2021년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의 슬로건으로 정했습니다. 오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제1전시장에서 개최되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힘을 모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박람회는 개막식,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창립,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기본소득 지역화폐 전시관, 기본소득 아이디어 공모전을 포함한 온라인 전시관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됩니다. 세계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기본소득 실현에 대한 우리의 의지도 다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대면 현장 행사와 비대면 온라인 행사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현장 대면 행사에는 필요 최소한의 인원만 참여할 수 있고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서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동안의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성과와 기본소득의 미래 비전에 관한 개막 연설을 합니다.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그리고 미국 MIT 경제학자 아브히트 비나약 바네르지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 기본소득의 확산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합니다. 또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를 창립하는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개막식은 특별히 온라인 참관객 모집에 응모한 1천여 명과 유튜브 등 온라인 생중계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는 코로나 대재난에서 새로운 대전환으로 기본소득이라는 메인 주제로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국내외 전문가 68명이 참가하는 행사로 기본소득에 관한 세계의 경험과 지혜를 총망라하는 대규모의 컨퍼런스가 될 것입니다. 첫날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의장이 세계 기본소득 운동의 경험과 전망을 주제로 특별 연설을 하고 둘째 날에는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콜롬비아대 조지프 스타글리츠 교수가 코로나19 팬데믹 하에 보편적 재정 지출로서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사회 전환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합니다. 이외에도 필리프 판파레이스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명예 공동의장 그리고 가이 스탠딩 영국 런던대학교 전임 연구 교수이자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공동의장 마누엘 프란츠만 독일 킬 대학교 사회학자 등 해외 전문가 총 24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 국내에서는 강남은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장, 남기업 토지플러스 자유연구소 소장님, 조한혜정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명예교수, 임태현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 등 44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2019년 첫해 해외 9명과 국내 26명 등 총 35명이 참여했던 것에 비하면 올해 국제컨퍼런스는 규모나 내용면에서 최대 규모입니다. 기본소득 박람회 홈페이지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박람회를 관람하실 수 있고 지난 4월 1일 개관하였습니다. 이번 온라인 전시관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주제로 모두 12개관으로 구성했으며 기본소득 주제관, 기본소득 국내관 및 세계관, 그리고 기본소득 영상관, 기본소득 아이디어 공모 작품관, 청년 기본소득관, 지방정부 정책관, 농촌 기본소득관 그리고 기본소득 이벤트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기본주택을 소개하는 기본주택관, 공공배달 플랫폼 배달특급관, 지역화폐관도 열려 있습니다. 킨텍스 현장 전시관은 앞서 말씀드린 온라인 전시관의 소상공인관과 공연, 이벤트, 체험존, 휴게존을 추가해서 준비했습니다. 기본소득 아이디어 공모 작품관은 국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기본소득에 관한 다양한 영상, 포스터, 캘리그라피 등이 전시됩니다. 국민 여러분은 기본소득을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기본소득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실현 불가능한 일은 더욱더 아닙니다. 이미 기본소득은 시작이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청년들이 기본소득을 경험하면서 삶의 질이 변화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적은 액수이지만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커다란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매출이 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기본소득은 액수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액수가 적다고 기본소득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적게라도 시작하면 그것이 희망의 끈이 되고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인간다운 삶이 우리 모두의 권리이듯이 기본소득도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길, 내 삶 속에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으로 사람을 사람답게 기본소득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추진계획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